예,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주 미국 부동산 전문기업 턴키 글로벌 리얼티 대표 김효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점 관심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시장이 뜨겁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미국 부동산이 왜 대한민국에 좀더 필요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시간이 점차 걸린다 하더라도 미국 부동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제는 한국에서도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미국 부동산에 대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알리고 있어요. 제가 매년 그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아주 제한적이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네, 대한민국이 어떠한가 하는 거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에는 미국 부동산 자체에 있어서 그 데이터를 발표하는 그 기관이라든지 그 협회, 공식적인 협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련한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자 하면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협회에서는 매년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을 구매 또는 투자하는 그 전체에 있어서 거래액과 거래수를 수치화시켜서 데이터를 통해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받는데 그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국제 투자자들이 자본이 들어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수요자가 늘어난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증가했다. 또 어떤 해는 국제 투자자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는 수요가 많으면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수요가 공급보다 적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NAR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국제 거래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거기서도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고 투자하는 그러한 거래액과 거래수를 데이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의 기록을 보면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상위 5개국을 발표를 했는데 1위가 중국, 2위가 멕시코, 3위 캐나다, 4위가 인도, 5위가 콜롬비아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민국은 리스트에 있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아시아에서 상위 5개국에 들어간 그 나라가 중국하고 인도인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갑자기 5위, 상위 5위 안에 들었거든요. 그럼 그 인도는 GDP의 성장으로 그러한 역량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결과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위 5개국 안에 들어가는 국가 중에 한 국가거든요. 근데 2023년에도 중국이 1위를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국제 투자자들이 그럼 왜 미국에 투자를 할까? 예,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안전성, 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이 세계 정세라든지, 그 다음에 각각의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때, 또는 정책적으로 불안정할 때,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미국이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을 많이 구입을 했고, 또 기축통화인 US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도 경제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재테크 분야, 투자 포트폴리오 속의 하나로 아직까지 인지되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이면서 경제 활동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 재테크의 역량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한국에서는 미국 부동산이라는 그 재테크의 분야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한국에서는 부동산 하면은
너무나 제한적인 투자다. 주로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입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서 알아야 되고, 옛날에 미국 주식이 한국에 알려지기 전에 볼모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5, 6년이 지나서 이제 미국 주식이 많이 알려졌고 일반화가 돼서 미국 주식을 해보니까는 오히려 안정적이네, 오히려 쉽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미국 부동산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고 안 하는 거랑 몰라서 못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안 하는 거는 각 투자자의 의사결정이지만, 일단은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오픈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는 미국 부동산을 많이 알려야 된다는 그러한 목표가 좀 더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제는 미국 부동산이 뭐 여러 가지 서적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데이터를 통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를 분석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답은 항상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195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약간의 어떤 그 경제적인 외선 변수에 있어서 업앤다운 했었으나 궁극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그것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율만 따져도 어차피 연준에서 고금리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을 때 연 인플레이션율 2%가 될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서 그러면 연 2%면은 내가 갖고 있는 화폐는 매년 연 2%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10년이면은 20%고 20년이면 40%가 내려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이라는 거, 부동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변동성은 있으나 가장 안정적인 변동성이죠, 주식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상향은 한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 부동산은 한국과는 달라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좀 더 장기 투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한국 거주 미국 부동산 투자자분들하고 인연은 2007년부터 있었는데요. 2006년도 해외 투자 자유화가 된 이후로 이제 자유롭게 이제 투자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인연이 있었다가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 잠깐 주춤했다가 그리고 한 2015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하다가 코로나가 딱 발생하고 그 이후로 급격하게 늘었어요. 한국 거주 미국 부동산 투자자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은 우리가 미국 부동산 하면은 굉장히 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이. 그래서 뭐 상위 1%만이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서울 아파트를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고 안전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일단은 1억 이나 1억도 안 되는 본인 자금 가지고도 쉽게 융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외국인 융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입이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이 구입을 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은 뭐 자본력이 엄청난 분들이 많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투자의 계획이 있듯이 젊은 층들도 소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1억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 투자 영역 자체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알고 봤더니 가장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또 생각보다 너무 쉽게 구입이 가능하네, 이런 거를 느끼시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자의 그 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분류가 좀 더 다양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 금액이면은 미국도 거주용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에 가격은 지금도 2023년에도 완만하게 올랐던 상황이었는데, 거주용 부동산으로서는 미국에도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단독주택, 그리고 콘도, 타운하우스, 코어, 그리고 듀플렉스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트리플렉스 세 개가 붙어 있는 거, 포플렉스는 네 개가 붙어 있는 거, 다세대 주택, 이제 그런 종류인데요. 가장 안정적인 그 거주용 부동산으로는 단독주택이에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아파트잖아요. 근데 미국은 여전히 단독주택,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인데, 미국에는 이 아파트의 개념이 한국과 틀려요. 한국은 한 유닛을 개인이 소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아파트의 개념은 전체가 임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그 건물에 여러 유닛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간 투자자나 아니면은 굉장히 자본력이 많은 개인 투자자, 기업이 주로 소유하는 형태고, 그걸 임대를 주는 형태예요. 그럼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의 개념은 미국에서 콘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 시스템 자체가 한국하고는 달리, 한국은 주로 아파트를 할때갭 투자, 전세 끼고 하는 이제 그런 투자라면은, 미국은 거의 부채를 활용하거든요. 대출. 그리고 미국 자체가 이러한 금융 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자본으로도 쉽게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그 융자를 받을 때그 융자를 심사하는 그 자체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단독주택이고, 그리고 또 수요도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주용 부동산이라도 미국에는 단독주택을 많이 선호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대는 미국은 그 50개 주마다 법과 규정이 다 틀려요. 워낙에 강하다고. 그리고 또 날씨도 틀리잖아요. 뉴욕은 춥고 마이애미는 덥고 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옥의 구조도 틀려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 건물을 관리하는 방법도 틀려요. 예. 그러니까는 자산 관리도 따라서 마이애미에 있는 그 집을 관리하는 방법과 뉴욕에 있는 집을 관리하는 방법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셨을 때 그러한 관리 방법, 그리고 또두 번째는 고물가 지역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물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물가 지역이 주로 고밀도 지역, 옛날부터 대도시면서 거대 도시, 예, 주로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런데요. 근데 대부분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대 도시의 고물가 지역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인구의 흐름이 그러한 거대 도시인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인구가 많이 빠지게 됐고, 그리고 그런 인구들이 이제 이선 도시라 그래서 대도시인데 좀더 신생 도시인 지역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공급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었을 때 수요가 좀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인구가 빠지는 곳에서는 공급이 일정하다 봤을 때 인구가 유출되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구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팽팽하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균형 잡힌 시장이 형성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완만하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뭐냐면은, 고물가 지역은 일단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0만 불이다, 단독주택이. 그러면은 미국 기준으로 해서 그 집이 굉장히 럭셔리하거나 고급스럽거나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틀란타다, 그러면은 40만 불짜리 집도 굉장히 좋아요. 거의 40만 불에 해당하는 게, 이런 캘리포니아나 뉴욕 지역에서는, 한 200만 불, 150에서 200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미국 내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물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거기에서 이제는 주택 구입 비용이 높아졌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했고 금리도 올랐고, 그런데 임대료도 올랐으나 워낙에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집값만큼 비례해서 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그 인구가 이런 이선 도시로 가고는 있지만은 투자 자체의 선정 지역으로도 이러한 저물가 지역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대략 40만 불짜리 집일 때 75%,
까지 외국인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본인 자금은 최소 25%면 쉽게 융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소득은 2,500불에서 한 2,800불 정도로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이자가 비싼 걸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임대소득에서 모기지 상환을 하고 그리고 각종 그 임대에 관련된 지출을 제외하더라도 어느 지역은 또 조금 남아요. 현금 흐름이 생기고요. 그리고 좀더그 발전하는 지역에서 저렴한 쪽으로는 한 30만 불짜리 집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가 보통 한 2,300불 정도가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자본 환원율을 계산해 보면은 한7%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그 현금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환율이 우리가 달러 강세인 점을 감안해서 환율을 계산하더라도 충분히 1억이라든지 1억이 안 되는 돈으로도 투자를 해서 임대소득으로 이 모든 걸 커버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수동소득을 남길 수가 있는 그런 투자가 지금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위기가 될수 있다. 그러면은 그 기회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틈새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회를 틈새 시장에서 보수고 찾아내야 된다. 그런 말을 좀한 적이 한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틈새 시장은 어디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수고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고 치면 저는 항상 그 비유를 할때 부동산은 사업이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 구성을 하고 사업 계획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어떤 부분, 아이템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역에서 할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면 그 시장성이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에서 우리가 기회를 더 찾을 수가 있다면은 내가 익숙한 지역, 대한민국이 아닌 그쪽 지역에서 우리가 또 사업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한국에서 내가 익숙한 지역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면은 그 기회가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대한민국 자체에서도 이런 혼란스러움, 그러니까 2023년도에 사실 그런 긴축의 정책, 그죠? 고금리, 고물가의 어떤 한 해였다면 그것이 2023년도에 다 해결을 못하고 궁극적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여전히 고금리, 예, 고물가가 2023년도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불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에서도 제가 국제 투자자들이 왜 미국에 투자를 하는가? 경제가 안정스럽지 않을 때,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전할 때 미국 투자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회를 못 찾는다면 이제는 기회가 있는 곳 찾으시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미국 부동산에 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적인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비교를 할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투자를 좀 규제하는 그러한 정책이나 어떤 제도가 반영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역으로 투자와 소비를 장려하는 그런 제도와 정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혜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관련된 혜택보다는 규제, 미국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혜택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느냐? 그럼 그들이 답한 그 대답을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이 뭐냐면은 안정적인 법률 체제. 미국이 가장 법률 체제가 안정적이다, 투명하다 이렇게 생각한 부류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세금 혜택. 세금 혜택이 너무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기축 통화인 US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은 자녀의 교육 그리고 미래의 이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비교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지나간 자료를 봤었을 때도 중국이 미국 부동산에 가장 투자를 많이 했었을 때의 그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독보적으로 2017년, 2018년도에 중국 사람들이 미국 부동산을 많이 구입했어요. 그때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자고 하니까 미국의 자본을 많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출을 하면서 구입했던 거는 중국의 정책이 이제부터는 중국 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어느 시기부터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그 순간에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자본의 이동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달러가 굉장히 강세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국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율의 변동보다도 그리고 금리의 변동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안정적인 투자 였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와 그런 법률 체계를 가진 국가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미국이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을 해주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왜 미국 부동산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으로서도 이런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도 이제 미국의 부동산을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항상 우리가 분산 투자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지만 거기에서 더 이상 기회가 없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쳤을 때는 어느 정도 부분은 그 리스크를 헤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 한 영역으로서도 좀더 안정적인 투자로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도 한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을 우리가 비교를 할때 미국 부동산의 특징인 안정적인 정부와 법률 체제, 투명한 제도, 그리고 강력한 세금 혜택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 한국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특징이라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은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둔 투자니까 결론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부동산 투자의 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항상 단기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싸게 사서 비싸게 이제 올랐네. 그럼 팔아야 되겠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또 내고 그래서 세금 내고 자산도 없어져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나오는 수동소득도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부동산 투자의 그냥 모든 거거든요. 그러나 그 미국 부동산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반대예요.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는 지속적인 수동소득을 창출하고 또 수동소득 창출의 자산에만 투자를 해요. 미국 부동산 부자들은.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고 증식된 자산은 궁극적으로는 세금 혜택을 통해서 지킨다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는 이 투자 전략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은 출구 전략인데 자본에게 중점을 두는 출구 전략과 그 다음에 장기 투자에 중점 출구 전략 반대예요. 그러니까는 자본에게 중점을 두니까는 출구 전략은 파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현금 흐름, 장기 투자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융자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일례를 들면 4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100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 나의 순 자산은 60만 불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아이고 60만 불 이제 순자산 생겨서 팔아야지. 그럼 양도소득세 떼고 자산 없고 수동소득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냐면은 유한적으로 끝나요. 자, 그러나 미국에는 이런 재융자 전략으로 주로 이제 출구 전략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에선 똑같은 일례로 40만 불짜리 집이 100만 불이 됐으면 60만 불에다 순자산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안 팔고 재융자라는 부채를 활용해요. 예, 그러면은 현금 인출 재융자라 그래서 그 60만 불을 그대로 현금 인출 재융자를 통해서 현금 자산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건물에 또 다른 순 자산이 40만 불이 있고
거기에는 또 수동소도 계속 나오죠. 그리고 현금화시킨 60만 불은 세금 면제예요. 팔았을 때 내가 현금화하는 거는 세금이 부착되지만은 이거는 융자라는 부채를 활용해서 현금화를 시켰기 때문에 또 세금 면제죠. 그러면 그 60만 불 가지고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또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융자가 또 생기죠. 그러면은 그 융자에 있어서 모기지를 얻은 이자 부분, 그리고 재산세 부분, 기타 지출에 있어서는 또 세금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서 수동소득은 처음에 내가 구입했던 부동산에서 또 수동수익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입했던 부동산에 또 수입이 나오죠. 이것이 또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재융자를 활용해서 끊임없이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한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산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오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를 갖고 있는 거에서 오르는 폭과 똑같은 돈으로 두 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자산의 가치 오르는 폭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산은 그대로 있고 세금도 안 내고 세금 혜택을 받았죠. 그런데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현금 흐름이 늘어나요. 증가를 하죠. 왜냐면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월세잖아요. 월세 수입을 받아서 보통 이제 부채를 상환하고 지출 상환하고 나머지 이제 순이익인데, 보통은 우리가 임대료도 CPI,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오르잖아요.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보통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임대료도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부채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이자의 개념이 틀려요. 한국은 변동 금리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자가 1% 오르면 상당히 위험성이 커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30년이면 30년, 15년이면 15년 만기 고정이거든요. 고정이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받아들이는 느낌이 틀려요. 그러면은 또 모기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자가 3%일 때, 6%일 때 거의 더블의 차이긴 하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또 세금 혜택을 받아요. 세금 공제 부분이기 때문에 3% 모기지 이자로 받았을 때의 세금 혜택 받는 부분과 6%로 했을 때 받는 부분은 그만큼의 상쇄된다는 거거든요. 월 모기지 금액이 높아져도 그 금액에 대비해서 모기지 이자만큼 또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분석해 가면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 숫자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자가 높으시기에는 일단은 이자가 높다고 해서 어떠한 그 투자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받지만 그것이 모든 게 다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자가 좀 낮아지면 그때 가서 또 재융자를 받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월 상환 금액이 또 낮아지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현금은 또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활용해요. 반복적으로.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부채를 무조건 활용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갭 투자니까 주로 전세를 활용하면은, 미국에서는 전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끊임없이 활용하고 그거를 또 세금 인센티브, 세금 혜택을 통해서 그만큼 실질 가세 소득을 낮추면서 세금으로 나갈 돈을 내 자산으로 지킬 수 있고, 그러면 또 증식된 자산에서 또 소비나 투자를 할수 있도록 이게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부자들의 그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 방송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미국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전략을 저는 ABCD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입, 지출, 자산, 부채, 현금 흐름을 알아야지만 되고, 그리고 부채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미국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 전략이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장일기에 지금 두 번째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를 집필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어떤 이에게는 위기가 될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면은, 이제는 입지를 뛰어넘어 기회가 있는 그 지역, 그리고 그 나라에서 보석 같은 기회를 찾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집필을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좀 뭉클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사실 어떤 이에게는 위기가 될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지만 우리 성장 읽기에 있는 모든 구독자분들은 반드시 틈새 시장에서 그러한 기회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